그동안 우리 시가 이룬 성과는 여기 계신 언론 그리고 또 정치권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기준으로 해서 1조 200원의 예산을 운영하기로 예산안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역점을 두고 했던 엄마 같은 예민이시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대통령상 대한민국 콘텐츠 예산을 조사했습니다.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으로서 세계 문화유산 도시의 안동으로 위상으로서의 위상도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앙선 서울서 안동까지 2시간여 만에 올 수 있는 철도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주신 시민들의 격려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안동에서 했던 경험, 안동에서의 쌓아온 연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넓게 지역과 경북 전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심부름 봉사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렇게 추진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쭉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그 사업들이 제때제때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 행정이 추진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민 일각으로부터 때로는 공무원이 아니면 우리 공직사회가 좀 적극적이지 못하다. 시민의 입장에서 좀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지적들은 의원님들께서 현장에서 듣는 지적들을 집행부에 그때 전달해서 정말 시민 한 분 한 분이 꽃처럼 귀하게 대접받는 그런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늘 관심 갖고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저희들 사실은 체육하고 관광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관광과 관련한 통계 같은 저도 외부 통계를 이용하는 어떤 이런 수준이 커졌습니다. 이제 전담과가 신설이 되었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안동관광자문위원회 같은 구성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이 이제 천만 관광객 시도를 열겠다고 하면서도 지역이 아직 관광협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빨리 관광협회라든지 관광자문위원회 관광자문위원들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에 있는 어떤 그런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물론 참여를 얘기하지만 그래도 외부에서 봐서 외부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을 한 70-80% 이렇게 모시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들이 오면 뭔가 그래도 안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투어라든지 롯데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규모 우리 아웃바운드나 인바운드 회사들 이런 쪽에들도 이제 같이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면 안동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또 사실은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마음만 먹으면 10만 명, 20만 명 그거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주력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관광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관광 통계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관리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는데 참 불편한데 우리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 지금 안내소가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여기라 터미널 같은 데 안내소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다른 지역이 이렇게 다녔다 보면 그래도 그 지역이 이제 물론 시계라든지 공개 같은 거 많이 들어가도 들어가다 보면 일정한 지점에 보면 관광 안정화 공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들 올 때 외국인들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안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길러야 되겠다 이런 걸 지금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선 지사 선거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되는데 그동안 여론조사나 23개 신문을 다녀보니까 북부지역은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많은 포항, 경주, 구미 이런 동은 상대적으로 지지가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것 중에 한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도청 갖다 놓고 지사까지 해먹으려고 그러냐 이런 정서가 굉장히 깔려있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은 그쪽 지역 그러니까 우리 경상북도의 남동구 지역에서의 지사 배출을 한번 해보자 아마 이런 쪽에 여론들이 상당히 그 응집되어 있다 이런데 제가 예천안동의 도청을 유지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고 속마음을 열어보이는가 하는 게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관건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 안동의 시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의 선거에 관해서는 관여할 수도 없고 관여하지도 않겠습니다.